안 돼, 대나무. 뭔 소리야? 너 아직까지 문짝에서 묻었냐? 문하고 뭐 핑이 됐냐? 뭐냐? 있지, 있지. 있지, 있지.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 마시대. 가자. 미친놈. 무사 죽었다. 갔다 와, 기운차. 와, 나 무섭다, 진짜. 존나 무섭네, 씨. 야, 바닥 조심해라. 안 되니. 대나무 맛으로. 안 돼, 대나무. 게임 무섭다, 씨. 야, 진짜. 와, 뭔 놈의 타조들이 이렇게 많대. 뭔 소리야? 누군 것 같아? 지금 여러분들 누구 온 거 맞죠? 발사고 소리까지 났었는데 갑자기 소리 났어 지금. 가보자. 뭐지 나왔어? 누구야? 뭐냐? 누구야? 아까 발자국 소리 났던 뭐야 이거? 뭘 던지는 소리 같은데? 뭘 던지는 소리 같은데 누구야?
야, 틴트야, 뭐. 너 아직까지 여기 문짝에서 묻었냐? 문하고 뭐 빙의됐냐? 기 문하고 끼져뱄냐 너? 문하고 끼져버렸어? 예, 미안해요 여러분들. 문하고 끼져뱄는가? 문하고 계속 아까쯤도 열하고 계속 붙어있냐? 이거 미친놈이. 씨발 존나 무서워. 쪼된다 안 깨졌다 씨. 아 깨지네. 와 이게 문이 안 깨니. 가기가 힘들어지네 지금. 어디야 여기는. 와 아 뭐야 위에 여기 문도 벗고 있는 안 깨니 지금 옷 속에 지금 문이 다 들어왔어. 맞다. 다 들어왔어 친구가. 무시 들어가. 의자 힘들게 갔대. 이리 가면 될 것 같은데. 야, 뒤에 가봐. 뒤에 뭐 있다. 잠깐만, 들어와 봐봐. 가서 봐봐. 맞지? 있지? 응. 있지? 아줌마 명사. 아니, 장난 아니야, 지금. 뭐야? 너 언제 죽었어?
너 언제 죽었냐고. 여기가 원래 너가 있던 곳이요? 원래 너가 있던 곳이요? 대답을 해봐. 어디로 가? 들어간다. 뭐야? 안으로 들어가 버려. 안으로 들어가 버려.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, 우리 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. 좀 가보자. 아줌마 저기 있다. 있다 있어. 아줌마 있다. 아줌마 있다. 자 여러분들, 아줌마가 오라간 대로 한번 가보죠. 여러분들 가면서 손짓을 하면서 갔는가,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. 붕붕이 소리에 뭔 말소리가 들린다. 뭔 말소리요? 어디요? 이 말소리 뭐요? 뭘 죽은 척 어디요? 아줌마 움직인다. 아줌마 움직인다. 또 들어간 거야. 너 자꾸 왜 오라는 거야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 오라는 거야? 뭐? 너 죽은 지 언제 얼마나 됐고 여기는 왜 있고 뭐 때문에 오라는 거고 얘기해봐. 질문이 너무 많았나? 어떻게 죽었는데?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까 그 아줌마가 얘기했던 말은 뭔 말이냐면, 처음에 자기가
죽은 지가 며칠 안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죽었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사고하고 죽었다 했거든. 근데 자기가 말을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가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. 자꾸 희한한 말을 자꾸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. 교통사고하고 자기가 죽었다 했거든 며칠 전에. 뭐야 아줌마? 왜 이렇게 쳐다보고 왜 가? 왜 쳐다봐?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.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는 정신 이상하지 않았을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귀신이 말한다고 해갖고 귀신이 말한... 방금 떠내다 보고 왔어. 쳐다보고 왔어. 지 얘기하니까 자꾸 내다보네. 여러분들 구신이라고 해가지고 구신을 해서 무조건 다 사실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